아, 아까 근데 토고한테 전화하니까 여러분들 어제 토고랑 술 마실 때 생각났네. 아까 토고한테 전화하니까 형들 어제 토고랑 술 먹었던 게 생각나네. 어제 내가 우리 집 세팅해주고 나서 토고 집 데려다 줬거든요, 차로. 근데 토고가 맥주 한잔 하자 하더라고. 토고 집이 광안리에요. 그 토고가 맥주 한잔 하자고 하길래, 아, 나는 맥주 한잔 좋지 하고 딱 이제 차 세워놓고 둘이 걸어가서 맥주집에 갔어. 근데 토고가 자기가 아는 맥주집이 있대. 엄청나게 맛있대. 너무 맛있다는 거야, 토고가. 거기가 맥주가. 그래, 그럼 거기 가자 하면서 걸어갔어. 근데 저는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동네 맥주집에서 그냥 한잔 하자는 줄 알았어, 나는. 그냥 근처에 맥주집 가서 그냥 한잔하고 딱 들어가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딱 갔는데, 맥주집이 금방 있다는데, 걸어가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걷다 보니까 이제, 광안리 해변가까지 가게 됐거든요? 광안리 해변가? 광안리 해변가 갔는데, 어디, 노래가 존나 빵빵하게 나와, 어디서 그냥. 막, 클럽 분위기처럼 막, 나단막 하면서 막, 클럽 노래 같은 거 존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봐도, 뭔가, 뭔가 부킹 술집 같은 느낌? 약간? 아, 내가 딱 지나가다 느끼기에 부킹 술집 같은 느낌이야. 뭔가 느낌이. 느낌 자체가. 근데 갑자기 토구가, 여기가 맥주가 존나 맛있대. 여기가 자는 거야. 토구가 나한테, 여기가 맥주가 존나 맛있대. 솔직히 맥주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존나 맛있는 게 어딨어. 근데 존나 웃긴 게 문지희 같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 앞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그 가게 옆에 문지기 같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또고랑 나랑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막는 거야. 우리 둘을 이렇게 막는 거야. 그래갖고 신분증 보여달래. 신분증을 보여달래요. 근데 나랑 토고나 와꾸상으로 아무리 봐도 20대 아래로 안 보이는 와꾸거든요. 와꾸 자체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튕겨보려고 신분증 안 가져왔길 바라면서 그렇게 한 건가 봐. 우리를 튕겨보려고. 근데 또 절묘하게 토고가 신분증을 안 가져온 거야. 또. 어? 토고가 그 상황에 또 신분증을 안 가져온 거야. 근데 뭐 핸드폰에, 근데 자기 주민등록증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열어서 이렇게 줬는데 그 사람이 단호하게 말도 안 해. 우리한테 안 된다는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고 존나 쓸쓸한 표정으로. 근데 그렇게 튕기고 나서 토고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보통 튕기면, 아, 그럼 우리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 아, 그럼 옆에 있는 술집 가서 간단하게 한잔하자.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토고가 뭐라는 줄 알아, 그 상황에서? 여기서 택시 타고 우리 집 가서 주민등록증 가져와서 다시 올까?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아니, 시댁 나는 맥주 간단하게 그냥 한잔하고 나는 그냥 맥주 한잔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 갑자기 그 상황에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아니야, 또가야. 그건 아니지. 그냥 옆에 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잔하자 하면서 무슨 바? 아, 바가 아니라 무슨 펍? 펍? PUB? 응? 무슨 PUB? 펍 있잖아요. 막 외국인들 많고, 바다 보이고, 막 그런 데로 갔어. 펍으로 갔어. 펍으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민증 검사 안 하더라. 우리가 얼굴만 와꾸만 봐도 딱 민증 검사 할 와꾸는 아니잖아. 나랑 토고랑. 그래서 가가지고 펍 가가지고 맥주 하나씩 시켜놓고 나는 산미구엘? 나는 산미구엘 시키고 토고는 뭐 이상한 맥주 또 토고가 뭐 또 이러더라고요. 맥주 하나 시키면서 너 이거 뭐 원산지가 어딘지 아냐면서 뭐 예일 계열의 무슨 약간 어떻게 한국 입맛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소맥 느낌 나는 맥주라는 거야. 근데 나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 하니까, 너 먹는 산미구엘은 어디 건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거 필리핀 맥주인 거 알아가지고, 필리핀이라 하니까, 그 필리핀이, 우리 필리핀 맥주가 우리나라랑 잘 맞지 하고, 그렇게. 아니, 그냥 알려준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있는데, 같이 맥주 한잔 하는데, 도고가 토고가 연애 상담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영호야, 어서 와라. 아이고,
우리 영혼이나 도와라.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토고가 나한테 연애 상담을 하는 거야. 아 지금 안 하고 있긴 한데 영호 가자면 바로 키지. 영호야 일단 지금 키고 있어. 지금 나 키고 있는 상황인데 스타. 영호 가자면 바로 키지. 아 가능하지. 가자 영호야. 와 나 게임 안 한지 졸라 오래됐다 근데.